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 또 컨트롤박스가 나갑니다. 요 컨트롤박스는 이제 배수 펌프 제어 컨트롤박스인데 좀 특이한 펌프입니다. 요거는 요 주문자분이 이제 오수 펌프로 이제 수중 모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거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간 특정 시간 되면은 이제 돌아가고 특정 시간 아닐 때는 또 멈추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 했습니다. 보통 배수 오수 펌프라는 건 수위 센서를 감지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어쨌든 간에 펌프가 이제 시간에 24시간 타임에 의해서 돌아가게 해달라 했고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역회전. 오수 펌프다 보니까 돌다가 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가 끼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끼어버리면은 이제 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회전 안 돼. 그때는 살짝 역회전을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역회전 기능을 요거 한게 나왔습니다. 역회전 기능은 이제 스위치 제어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버튼 누르는 방식으로 역회전 제어를 하는 걸로 해서 요 이제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는 거는 저수위 센서 정도는 한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수위 센서를 딱 별도로 하나 넣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센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저수위 센서 저수위가 걸렸는데 펌프가 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거 단자대부터 연결해야 되는데 단자대 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있고 전원이 3선 4선씩이고 모터로 가는 선은 3선입니다. 그리고 저수위 감지가 이제 L1, L2, L3.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극봉 오수니까 전극봉은 사용할 수가 없으실 거고 뭐 플러트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오뚜기볼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고 해서 이렇게 최단계로 올리면 뭐 처음에 소리 나는 건좀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요 EOCR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EOCR 여기 보시면 RCA라고 해서 요거 모터 보호하는 회로입니다. 모터 보호하는 회로인데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수 펌프면은 잘못 끼어가지고 돌다가 이제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요 보통은 이제 그 낮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전격 전류가 있는데 그 모터의 라벨을 보면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전격 전류가 뭐한 5A 정도 낮은 상태에서 요거 설정을 해가지고 좀 돌려보다가 요게 이렇게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EOCR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EOCR 모터가 과열된 거니까 점검을 하시고 돌아가는 상태에서 요거를 그요 십자 드라이브나 요런 걸 살살살살 돌리 손톱으로 돌려도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다 보면 요 불이 죽습니다. 요걸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따로 EOCR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요걸 맞춰 놓으시면은 오수 펌프가 돌다가 이물질이나 이런 게 끼어서 모터가 멈추더라도 뭐 대략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이제 부하가 걸리면은 요거 그 시간도 설정합니다. 여기에 설정을 해서 걸리면은 부저가 울릴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설정하시고 이제 제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어 방법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제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치가 있고 요쪽은 전원불이고 요거는 저수위 센서입니다. 저수위는 지금은 센서를 점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점프 시켜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감지를 못하면 여기 플러트팩이 불이 꺼지거든요.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고 불이 꺼지면 이렇게 저수위 센서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동이든 뭐든지 이렇게 먹질 않습니다. 불은 이제 들어옵니다. 불은 이제 연하게 들어오는데 작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회전이든 정회전이든 저수위이기 때문에 작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고될 때는 이제 저수위를 강제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프를 해서 출고가 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많으니까 그 센서에 맞도록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수위 센서 불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요런 수동을 하면 이제 돌릴 수가 있고 자동이면은 요 타이머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타이머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좀 특이한 기능이 이제 역회전 기능이었죠. 역회전 기능은 요 스위치가 정지 위치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역회전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역회전을 하고 싶어도 역회전을 할수 없습니다. 역회전을 말 그대로 수동 제어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되고 수동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도 역회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요거 버튼이 꼭 정지 위치에 있어야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뭐좀 단순하지만 아마 역회전 기능 요게 조금 이제 특이한 기능이니까 요것만 좀 인식을 하시면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나가는 부속은 여기
휴즈는 여기 있습니다. 휴즈 나중에 이제 뭐 고장 나가 타면은 이제 제어 휴즈 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이제 시계 커버거든요. 여기 시계 커버를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거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참 요거 밖에서 붙이진 않거든요. 요거는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시계 맞추시고 요거 꺼내서 여기다 커버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은 요렇게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